비가 좀 아직 조금 오네. 물방울 떨어지네. 땀이 그래요. 저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새 또 뭐 이 영상 바로 직전에도 올렸지만 요새 또 그림 그리는 것에 조금 매력을 느껴가지고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쌍추. 근데 지금 비가 살짝 오고 있어요. 지금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빨리 그리고 들어가야겠다. 오늘 연습한 거, 저는 뭔가 좀 움직임이 있는 걸 좀 그려보려고 발톱 깎는 모습인데 잘 보면 이게 발톱 깎게 이가 나가가지고 잘 안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이렇게 나도 손이 들어갔다가 네 대파 마늘 그려줘. 하루에 한 개씩 조금씩 연습을 이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제가 사실 코코브를 먹고 있었어요. 코코브를 코코브를 먹고 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지금처럼 약간 좀 이 어두운 뭔가 비가 좀 오고 난 후에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거?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컵을 먹다가 지금 그거 놔두고 지금 찍고 있는데 눅눅해졌겠다. 눅눅해졌겠어. 이게 너무 이게 또 길게 그렸네. 살짝 짧게.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볼펜으로 덧칠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릴 때는 표정이나 손, 발 이런 거를 덧칠을 하고 있고요. 재밌다. 사람을 되게 감성적으로 만드네, 참. 그림이나 글 같은 거. 영상도 마찬가지고. 평소였으면 그냥 누워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뭔가 영상을 만들고 뭔가 남기는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강조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여기가 이제 저희 본가인데 딱히 여기서 나고 자랐지만 초래서 나고 자랐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자연이 가까운 이런 시골에서 이제 살면서 제일 좋은 점은 그거예요. 그거 뭔가 남기고 싶다는 거. 남기는 거 너무 좋아하네 진짜. 아니 남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잘하고 싶다 이건 진짜. 돌을 조금 그려주고 짠! 짜잔! 그 몇 군데만 덧칠을 하려고 했는데 다 해버렸어요. 거의. 이거는 이제 저기 그거고 이제 솥이라고 해야 되나? 솥이고 그다음 이건 벽에 뭐 금강고 그다음 이거는 뭐 대충 뭐 쌍추 같은 거 그다음에 이것도 쓰레기 태우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그거고요. 이건 뭐 나머지 돌들 뭐 그런 거. 끝. 아, 비 오는 날 좋다 진짜. 차분하고 뭔가 이 특유의 무슨 어떠한 이런 감성. 비 오는 날 특유의 감성.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했는데 기억나는 그게 있어요. 1학년 때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어쨌든 초등학교였는데 이 집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그날 이제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그 좀 장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그거를 구경하다가 잠든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진짜. 네. 오늘도 이런 뭐라 해야 돼? 이런 촉촉한 감성이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다음에 또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요새 그림에 좀 빠져가지고. 다른 것도 보여줄까? 다른 거. 자. 자, 이거 보여줘야지. 짜잔. 네, 이거, 이렇게 뭐, 물고기 밥 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나중에는 만화 같은 걸 진짜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 저 약간 뭔가 사실 그림이나 글 같은 거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 주위에서 그냥 좀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좀 유심히 본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되게 그냥 보고 좀 지나칠 법한 거를 되게 좀 오래 이제 보게 되고 약간 그거를 막 그가 글을 막 쓰는 경우에는 막 그런 주관이 있잖아요. 막 괜히 좀 감성적인 그런 주관. 그래서 막 글 같은 걸 좀 쓰려고 하는 주관에는 되게 막 표현을 좀 잘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느끼면 그거를 좀 말로 되게 정확하게 좀 표현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그림과 글과 또 그 밖에 뭐 기타 등등의 무언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느끼게 되고 볼 수 있는 걸 더 잘 보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